그거는 단지 보수적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극단적 전체주의 사고를 뜻합니다. 극단적 전체주의 사고를 하는 사람을 극우 인사라고 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장관들이 극우 인사라면 그 나라는 비정상 국가가 됩니다. 극우 인사가 대통령과 장관을 차지한 나라에서는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되고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가체제를 지향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극우적 망언을 발언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인 김영호 극우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 김영호 극우 인사가 한 발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민 주권의 소재자인 국민은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고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권력 체제가 국민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은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생각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5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해서 주권의 소재자인 것을 확인한 것 외에 불이해한 것 4.19 민주혁명, 5.18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은 국가주권의 소재자에 불과한 국민이 국가주권을 직접 행사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극우인사 히틀러, 무솔리니, 전두환의 생각처럼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를 하다 보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 행사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억압합니다. 국가 권력과 언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인사인 김영호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국방부 장관도 극우 인사로 임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말이 떠돕니다. 부디 가짜뉴스이기 바랍니다. 부디 대통령의 극우 인사 사랑이 끝나기를 바랍니다.